많은 장면들 나오지만 김결희 교수님은 심리학자로서 죽지 않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가장 인상적이셨다고.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도 구분을 스위프트가 하는지 보면서 큰 감탄하는 게 그 심리학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불사와 불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불사하고 싶은 마음과 불로하고 싶은 마음이 각기 좀 다른 욕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사는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관계로부터 보통 와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 보면요, 악당이라도 죽이려고 하면 총 앞에서 악당도 이런 얘기예요. 나 처자식 있다고. 이런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죽을 때 난 자식도 없는데 나 죽을 수 없다. 자손도 못 낳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인데 내 존재의 이유는 대부분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직도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관계에 최선도 못했는데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 심지어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불로는요, 인정 욕구로 인해서 불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이러면 인정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중한 관계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이 불사든 불로든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거죠. 아빠, 진짜 아빠의 평생 너무 고마워요. 제일 소중한 친구가 야, 평생 너는 내 친구가 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런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을 풍자하고 싶어서 스위프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 말씀을 하시는데 안 중록했던, 그러니까 오늘 자꾸 옛날 게 떠올라요, 이상하게. 근데 영조가 딱 떠오르면서 한마디만. 그러니까 말 한마디인데 그냥 수고했다. 이 한마디였으면 야 이거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는 또 멋진 신세계가 생각납니다. 저기 늙지 않고 한 서른 살 나이로 쭉 살다가 마지막에 탁 죽잖아요. 불로를. 불로죠.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를 보고 헉슬리가 또 나는 한번 이렇게 써볼까 하고 썼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이만이 떠올랐어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씩 하는 분위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아이만이 떠오른 이유는 잘못된 인정의 사례가 아이만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인정받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동물농장이 생각났습니다. 왜죠? 아니 그 동물농장 그 작품이 생각난 게 아니라 이제 조지 오웰이 생각이 나는 건데 이 라퓨타에서 보면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라퓨타 과학자들이 단어를 줄이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대화의 양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이 과학자들의.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제가 무리해서 엮는 게 아니라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1984의 그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 신어라고 하는 언어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 신어의 목표가 뭐냐면 어휘 수를 줄이고 단어 수를 최대한 대화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더 조종하기 쉽게 단순한 생각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지 오웰이 걸리버 여행기를 너무 재밌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6번 이상 읽었고 세상에 6권만 책을 남긴다면 반드시 걸리버 여행기를 넣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대표작인 1984를 쓰면서 그런 걸 구상했다는 게 걸리버 여행기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읽으면서 먼 과거에서 두 사람의 문인이 동시에 윙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1984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 자, 이 걸리버 후궁인데 동물농장이 아니에요. 걸리버가 그 이상적인 말의 나라를 칭찬하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후이놈들의 나라를 보면은 뭐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아무 경쟁이 없고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어떤 인간뿐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의 본성 아닐까? 하다못해 박테리아들도 세균들도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침팬지들도 싸우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들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을 다스리는 데는 이성만 있으면 충분한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말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말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여 더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생학과 네. 그 20세기의 비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계몽주의의 초기, 뉴턴의 역학이 남아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과학의 장밋빛 환상을 시작할 때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이 생각보다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음흠. 이제 곧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이 사람들도. 그때 이제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스위프트가 썼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지를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이 일단 내 주위에 내 삶에서 이런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의 스위프트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아마 저희가 이 프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돼서 우리를 보자.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을 떠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영국의 문제를 영국이 아닌 소인국에 갔다가 거인국에 갔다가 하늘에 떠다니는 나라에도 갔다가 말의 나라도 갔다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하지만 똑같이 계속 영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게 받았어요. 인간이면 추악하고 혐오스럽지만 그거를 비판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AI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고야.